만두 가게와 싸움이 붙었던 옆 가게를 보니 이름은 떡집인데 팔고 있는 건 만두입니다. 심지어 만두 가게에서 파는 것과 가격도 종류도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. 바로 옆집인데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걸까요? 이 만두 한 판에 3,000원씩 팔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2,000원에 팔더라고. 그런데 우리도 이제 2,000원 팔 수밖에 없고. 그래서 이제 왕만두 같은 경우도 이제 3,000원씩 팔다가 두 통이 5,000원씩 받고 이제 이렇게 가게 경쟁을 하게 되고. 만두 가게 주인의 말이 맞는지 슬쩍 들여다봤는데요. 만두 똑같은 거예요? 똑같은 게 지내는 밀가루고요. 여기는 찹쌀기고요. 여기는요. 20개가 4,000원이고요. 저기는 16개가 3,000원이에요. 건강하신 걸 드시려면 여기서 드시고요. 뭐 그래도 싸다 생각하시면 가셔야죠. 떡집의 주 메뉴는 당연히 떡이어야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만두를 팔기 시작하면서 떡보다는 만두 장사에 더 열심이라는데요. 그런 떡집 때문에 만두 가게 주인의 한숨이 깊어집니다. 뭐 사다 쓰는 게 더 비싸다.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만두는 내가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방부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. 원조인 자신의 만두를 바로 옆 가게인 떡집에서 표절을 했다 주장하는 만두 가게 주인. 때문에 원작자인 만두 가게 주인의 자존심에 금이 갔답니다. 일단 만두 맛을 보면 자신의 속 터지는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라는데요. 맛있네. 뜨거. 뜨거. 30년간 매일같이 만두를 빚어왔답니다. 맛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만두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데요. 순식간에 상위에 있는 만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. 손만두와 왕만두를 비롯해 만두 가게에서 주력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총 5가지.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떡집에서 폭탄 세일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렸답니다. 한마디로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요.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 있죠. 매출. 타는 게 아무래도 있네요. 많지. 20cm 거리를 두고 만두 가게 옆에서 똑같은 메뉴를 팔기 시작한 떡집. 떡보다 만두를 더 돋보이게 진열해 만두 장사에 주력하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삼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. 떡집 만두도 만두 가게 못지않게 맛이 훌륭한데요. 새우가 들었나요? 새우가 이제 통째로 한 마리가 다 들어가는 왕새우가. 하지만 만두 가게 메뉴까지 베낀 건 반칙 아닐까요? 친정의 구정에 떡국을 갖다 팔더라고요. 우리가 떡집이잖아. 담벼락 하나 놔두고 떡을 갖다가 파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쫓아갔어요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. 어떻게 떡집 옆인데 떡국을 갖다 팔 생각을 하셨냐. 그랬더니 아 상관하지 말래요. 몰라서 하는 얘기랍니다. 뚜껑을 열어보면 속사정은 다르다는데요. 지난해 12월 말 떡국떡 장사 대목인 설을 앞두고 가래떡 뽑는 일에 한창이었다는 떡집 주인. 그런데 바로 옆 만두 가게에서 대놓고 떡국떡을 팔고 있더랍니다. 그것도 공장에서 떼온 떡국떡을 반값에 팔아 큰 손해를 봤다는 게 떡집의 주장입니다. 그리하여 떡집에서 만두 전쟁을 선포한 거라는데요. 만두 가게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였을 뿐이랍니다. 보편적으로 장사라는 게 상도덕이라 있잖아요. 옆집에서 물건 있다고 서로 안 파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서로. 떡집은 떡국을 자기가 빼서 파는데 이 사람은 공장 떡국떡은 좀 싸잖아. 그걸 갖다 팔았어. 그러니까 동로에서 열받잖아. 열받으니까 만두를 낸 거야. 이웃 간엔 겹치는 물건을 팔자는 것이 시장 안의 암묵적인 약속이랍니다. 만두 가게가 정말 그 약속을 깼던 걸까요?